대망의 결승전인 만큼 1번의 이예인, 2번의 지수민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온양 여자 중학교. 자, 점프볼러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양 여자 중학교와 수원 제일 중학교의 경기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이은서 선수가 공격력이 또 좋은 선수인데요. 이은서 공을 잡아서 골밑에 투입했고요. 그대로 득점. 자, 이은서가 안쪽으로 연결했고 22번 박지민의 골밑 득점. 주가율 박지민을 앞에 두고 밖으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석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상주 여자 중학교를 상대로 91대 56 3쿼터에 상대 공격을 3점으로 묶어내면서 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탑으로 연결했습니다. 김민희, 아, 백도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 그리고 다시 풋백. 끔찍하지 않습니다. 벤치에서도 화가 났고요. 자, 김민희 오픈 찬스 깨끗합니다. 김민희 탑에서 자, 코트를 벌리라는 얘긴데. 자,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도 들어가는군요. 자, 공이 멀리 튈 거라 생각했는데, 자, 스틸 이후에 오른손 레이어. 임도훈이 따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했고, 홍지아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돌파하면서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1쿼터의 경기력은 두 팀이 비슷했습니다만 수원제일중학교가 넉점을 앞서 있습니다. 유은서 1쿼터 초반에 아주 흐름이 좋았던 유은서고요. 송지호 그대로 본인이 직접 해결. 좋습니다. 오른손 플루터로 올려놨습니다. 2구 준비하는 송지호. 박지민을 앞에 두고 자신이 있나요? 자, 올라갔는데 파울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쿼터 첫 득점의 기회 임도훈 성공. 종종 나오긴 하는데요. 아, 스텝으로 벗겨놓고 득점. 김점의, 그러니까 온양여중 첫 득점의 주인공인데 임도훈 선수가 투스텝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응원의 메시지가 응원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자, 자유투 이곳을 범하면서 자유투를 내줬는데, 자, 이번 상황에서는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완벽한 오픈. 29대 21.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파울 조심해야 되고요. 홍지아 점프슛 좋아요. 미들레인지. 오늘 경기 모두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양여중과 수원제일중학교의 여자 중폼 페이크 이후에 연결했고요. 왼손 좋습니다. 자, 속공 찬스 그대로 유로스텝 이후에 올려놨는데 송지호가 있었습니다. 임도원의 오른쪽 45도 석점. 안나령, 이번엔 안나령이 본격적으로 리버트. 네, 연속으로 4득점을 내준 상황이었죠. 조가율 송지호 시간을 쫓깁니다. 온양여자 중학교 수비가 확실히 활기를 찾게 됐어요. 신서빈의 리바운드 박지민. 자, 앞쪽에 임도훈에게 연결하는데, 아, 지금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저에게 연결 이번엔 쏘지 않았고요. 안나령에게. 안나령 돌파해서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임도훈 왼쪽 돌파 선택. 임도훈의 득점입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공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더슈트로 공격 시도 좋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한 공격이 필요하죠. 학교의 베이스라인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박서연 오른손 언더슛 여기서 긁어냈고요. 그러나 김민희에게 다시 공이 떨어져. 가 놓쳤습니다. 완벽한 샷을 놓쳤고요. 다시 한번 임도훈 바스켓 굿.
추가자의 투 준비하면서 아 돌아 나왔습니다. 온양여자중학교가 점수 차이를 조금 좁혔습니다. 넉 점을 좁히고 3쿼터를 마무리했단 말이죠. 근데다가 지금 박서연 선수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투 투샷입니다. 고등부 준결승 경기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었습니다. 알 수 없는 정말 집중도 있는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석점입니다. 자, 그렇죠. 임도훈 선수에게 빨리 내줬고요. 자, 임도훈이 뚫어냈습니다. 뚫어냈습니다. 임도훈의 스틸. 자, 안쪽에 박지민에게. 박지민 오른손 레이업 득점. 임주현 선수가 투입이 된 건데요. 김민이 오른쪽으로 내줬고 사이드 점프슛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조가율 왼쪽에서 석점포. 조가율에게. 조가율 선수가 고비마다 석점인데요. 짧았습니다. 임도훈과 유은서 콤비가 끌고 올라오죠. 박지민의 3점. 그만하시라고 자중하시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52-47 임도훈. 아, 이 선수의 활동량 정말 대단합니다. 안나령 석점. 이예인 라인 밟았습니다. 라인 밟고 김민희가 왼손 언더슛.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유은서가 따냈고요. 안나령 오른손 파울. 동점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차이도 두 개 실패. 그러나 박지민의 리바운드. 자, 박지민 선수도 석점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윤서 돌파해서 오른손 다시 한번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아,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자, 조가율이 벗겨내고. 아,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강항에 부딪혔는데 파울 아닙니다. 이에이 석점. 자, 유은서 신중하게 경기해야 됩니다. 자, 에이패스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서 돌아서 들어갑니다. 됐고요. 조가율. 조가율입니다. 조가율 길어요. 다시 김민희 리바운드. 그러나 유은서 뺏어낼 때 파울. 네, 자유투 두 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곱 들어갔습니다. 55대 없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 다시 한번 신서빈. 아, 리바운드 뺏기면 안 되죠. 임도훈 돌파해서 뚫어내고 오른손 들어갔습니다. 역전. 조가율. 자, 점프볼입니다. 조가율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자,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요. 샷클락과 게임클락이 거의 동일합니다. 수원제일중학교는 파울로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벤치에서 파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나령 자유투 실패. 자, 자유투 2구는 2구도 돌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 5초. 여기서 파울. 김민희 조가율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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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이 모여서 판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투 3개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아,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나요?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공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아요. 석점 차로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연결이 안 됐고 또 0.43초를 남겨놓고 조가율 선수가 했던 수원제일중. 그러나 경기 내내 가지고 있던 리드는 넣지 못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또 석점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임도훈 돌파할 때 파울. 화봉중학교와 휘문중학교. 아, 이곳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은서에게
자, 신서빈 뱅크슛 득점. 자, 시간에 또 쫓깁니다. 이혜인이 왼쪽 45도 돌아 나옵니다. 이윤서가 프론트 코트로 넘어왔고요. 돌파해서 레이업 득점. 이윤서. 자, 완벽한 투맨 게임. 여기서 사이트 두 개. 아, 이윤서. 들어갔습니다. 박지민, 유은서에게. 유은서 오른손 뚫어냈습니다. 중요할 때 유은서. 4쿼터 막판 그리고 연장전 들어와서 이 패스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자, 종을 충분히 돌리면서 이렇게 경기가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66-61 정말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제54회 축의 전국 남녀 중고농구 연맹전 상주대회인데요. 아, 패스미스. 이렇게 되면 석점으로 가져가 보려고 했던 조가유 선수인데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66-61, 61-66으로 온양여자중학교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수원제일중학교 아쉽습니다. 4쿼터 동점 또 역전을 내주기 전까지 완벽하게 계속해서 리드를 경기 내내 가져갔었는데 경기 막판에 역전을 허용했고 또 역전을 허용하고 나서 마지막에 프리드로 3개를...